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사용하는 것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옛사람의 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옛사람의 혀, 이 옛사람의 혀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뱀이 혀가 몇 개입니까? 뱀은 혀가 두 개입니다. 이 앞으로 이 뱀을 잡을 때나 이 뱀을 관찰할 때 보시면 항상 혀가 혓바닥에 두 개가 날랑날랑합니다. 그러죠? 하나가 나오면 하나가 나가고 그럼 이렇게 내가 긴 혀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날랑날랑 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 뱀의 모든 혀들이 하나인데 뱀의 혀가 두 개일까? 뱀의 바로 이 뱀의 혀가 두 개인 것은 속이는 자. 이 사단의 근원은 속이는 자잖아요. 그래서 한 입으로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 한 입으로 속이는. 이게 이제 사단의 근본이죠. 그런데 그 사단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려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이 사단의 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혀가 두 개가 항상 움직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혀가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혀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못하고 태어난다면은 그건 비극이죠. 벙어리죠. 그런데 이렇게 혀는 바로 이렇게 굉장히 세상에 태어나서 귀한데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사실은 우리 혀를 제거하라, 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사람의 혀를 제하라 이런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실제로 이 옛사람, 이 사단의 권세에서 그걸 짊어지고 태어난 우리 혀를 이제 그리스도 안의 새 사람으로 우리 혀를 제하고 새로운 혀로 사용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으면 옛 사람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옛 사람은 그대로 있고 구원받은 순간 새 사람이 심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싸우는데 옛사람이 우리를 이기게 될 때 우리 혀는 옛날 말을 하게 돼요. 맞으면 사단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인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옛사람을 죽이고 너희가 새 사람으로 살게 해라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으로 너희를 인도하게 하라. 성령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다고 됩니까? 안 되죠.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 먼저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움직이도록 다시 말해서 역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면은 내가 옛사람으로 살던 이것들이 내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내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드러나게 하죠. 이렇게 드러나게 하면은 아하 이 말씀을 따라 주님 이 말씀에 제가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영적으로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옛사람은 자꾸 죽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전에 그런 이야기들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집안에서 잠을 자는데 때때로는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때때로 집에서 이제 화장실에 있던지 아니면 조금 제가 그 좀 이렇게 그 좀 좋지 않냐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바깥에서 문을 두드려요, 누가. 그러면은 우리 형님은 어떤 마음이 오던가요? 예, 기다리세요. 이렇게 합니까? 이거 이 시간에 싸가지 없이 그냥 이 시간에 왔어 이러는 마음이 와요 안 와요? 왜 이 시간에 이 시간에 꼭 이 시간에 와서 문을 두드려? 에? 좀 내가 이렇게 다 있고 정갈하게 있을 때 오면은 예 하고 열어줄 텐데 꼭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을 때 뭔가 빨가벗었을 때 이때 왜 문을 두드려? 하면 그때는 마음 속에 뭐가 나옵니까? 짜증과 불만과 욕이 나오죠. 이게 이건 뭔 말이냐면 우리가 나에게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내 환경이 좋지 아니할 때 까딱 잘못하면 내 속에서 옛사람의 말이 막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실제로 이 내 환경이 좋지 아니할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이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새로운 성령으로 살게 할 것이냐 옛사람 육으로 살게 할 것이냐 항상 이게 우리 마음속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항상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하고 그분 말씀에 젖어 있으면은 항상 새 사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점점 죽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옛사람이 나를 강하게 나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걸 바로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성령이 나를 강하게 주장할 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생각은 생명이요. 육에 속한 생각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육에 속한 생각을 죽이고 뭘로 살아라고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젖어 있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 주님 저 말씀을 제가 순종하게 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항상 마음을 성령이 지배할 수 있도록 그분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두 마음이 싸우는데 바깥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전에도 이런 비유를 이야기한 것처럼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은 옛사람이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옵니까? 누구야? 왜 이 시간에 왔어요? 누구야? 그냥 반갑지 않게 막 밤중에. 그래 안 그래? 옛사람이 나를 지배할 때는 입에서 막말로 더러운 말들이 나옵니다. 싸가지 없는 말들이 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을 지정할 때는 누구세요? 이 나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내 입에 나가는 말이 달라집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이 너의 마음을 주장케 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래서 이 고쳐야 될 언어 습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악하다고 하는 말들은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말들 우리가 여러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는 말 중에 아하 이 말들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우리는 그 말을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악하다는 말들에 대해서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험담입니다. 험담. 한번 따라서 하세요. 험담. 험담이 뭔지 아시죠? 이 험담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이 험담입니다.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험담인데 험담은 곧 헛소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헛소문. 이해 가십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날마다 찾아오고 행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심사숙고하게 마음속에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 헛소문인데 이 헛소문은 언제나 우리들을 당황스럽게 이렇게 만듭니다. 헛소문은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굉장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또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이 헛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헛소문에 대한 그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은 앞으로 당할 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옛날에 어떤 16살 된 딸을 가진 어머니가 있었답니다. 16살이면 한참 되죠. 누가 16살이요? 우리 나이 중에서는? 네? 16살 처녀 없어요? 너 선미는 몇 살이야? 17살? 17살이나 16살이나 거기서 거기다. 거기서 거기야. 비슷하다. 이 16살 된 딸을 가진 한 어머니가 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또 주변에서 자기 딸이 임신, 이 딸이 임신했다는 소문에 휩쓸리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내 딸에게 이런 소문이 흘러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16살 된 그 딸이 임신했다는 헛소문에 휘말려서 굉장히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도 괴로워했겠죠. 본인도 괴로웠지만 그 부모들도 너무너무 괴로워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그런 소문들이 흘러나오게 되면 이거 참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헛소문이 막 퍼졌을 때 그 엄마가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어떻게 할까? 학교를 다른 데로 전학을 시킬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전학을 시켜도 또 이 소문은 계속 따라오겠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1년만 버티자. 1년만 버티면 그 소문이 헛소문이라는 소리가 드러나겠지. 왜 1년만 버티자고 했겠어요? 자, 임신했으면 1년 안에 낳아야잖아요. 내가 불러야 되고. 그런데 그 낳지 않으면 아, 그 소문은 헛소문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 마음 가운데, 어머니 마음 가운데 다시금 고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금 이 고민이 오기 시작했는데 무슨 고민이 왔냐면, 아,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그냥 가만 놔뒀다가, 에? 그냥 이제 1년이 거의 되니까 그냥 지나갔어. 그러면 무슨 소문이 그 뒤에 꼬리를 물을까? 아, 그 딸이 애를 지웠대. 에? 실제로 그 어린, 그 뭐냐, 16살 먹은 그 애가 실제로 이제 낙태했다고. 낙태를 시켰대. 그래서 지금 안 낳대. 이런 소문이 또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하니까 이 엄마가 또 그 본인이 밤낮으로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헛소문, 이 험담이 퍼져나간다면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마 우리 여기 용주 형제가 맞으면 딸들에 대한 그 소문이 들으면은 찾아가서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그리스도이고 믿는 사람은 두 재물 지치고 내가 찐 뿌리를 뺄 거다. 너 죽고 나 죽고 학교를 뒤집는다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마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 그것도 우리 육체를, 육신을 자아지, 제어하지 못해서. 실제로 이렇게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문을 퍼뜨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 소문을 계속 생각하니까 괴로움을 했는데 어찌하든 간에 한 번 퍼진 그 소문은 그 소문에 연루된 사람이, 예? 연루된 사람이 파멸될 때까지 끈질기게 찾아오는 것이 헛소문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파멸될 때까지 쫓아다니는 것이 헛소문이에요. 자, 이런 것이 헛소문이라고 하면은 이 헛소문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 한 가정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파멸시킬 수 있는 이런 말들이 험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왜 험담을 큰 죄악으로 보는지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 첫 번째가 험담이라고 했는데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든 거짓말이든 간에 이 험담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험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 그거 뭐야? 사실 아니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얼버무립니다. 그러나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이 됐든지 사실이 아니 됐든지 간에 결국은 험담은 파멸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험담은요, 이 험담의 소문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파괴 속으로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브레이크가 파열된 열차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브레이크가 파열된 열차, 우리 영화에 그런 거 자주 나오잖아요. 예? 브레이크가 완전히 파멸돼가지고 그냥 막 쏨살까지 달려가는 열차 보죠? 그건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때까지 제어할 수가 없습니까? 열차가 뒤집어질 때까지. 아니면 부딪혀서 깨질 때까지. 그래, 안 그래요? 열차가 깨지고 뒤집을 때까지 바로 이 브레이크가 파멸된 열차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헛소문은 이렇게 그 인생을 파괴 속으로 몰고 가는 열차와 같은 것이 바로 이 험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열차,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 험담의 열차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대체 이 험담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이 험담은요, 험담의 소문은 교만과 게으름에서 나온다 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험담의 소문은 교만과 게으름에서 나온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요, 험담을 계속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게으르기 때문에 험담만 하고 댕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치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게으름을 익혀가지고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치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이 자제가 안 되는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다.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주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은요, 험담할 여유가 없습니다. 바쁜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험담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안 생겨요. 그런데 실제로 아무것도 않고 하는 사람은 누구 흉만 보고 다니는, 험담을 하는, 이 일이 아니면 할 일이 없잖아. 그렇게 험담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험담은 자신을 높이며 관심의 대상이 되려 하는 욕망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할까요? 험담은 자신을 높이고, 누구를 높여요? 자신을 높이고 관심의 대상이 되려는 욕망에서 험담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왜 이렇게 성경이 자꾸 놀러가냐. 우리는 이 남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설교자의 입장에서 여기 섰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항상 나에게 지금 먼저는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아하, 내가 이런 자였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제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받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남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자, 한번 이제 이 말을 하면 우리 마음이 띠끔띠끔 이 신호가, 양심의 소리가 오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매님, 그 얘기 들어봤어?
이발루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어떤 말을 할 때 우리 같이 한번 자매님들 따라서 해보세요. 자매님 그 말 들어봤어? 이렇게 그 말 들어봤어? 하고 던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지금 저에게 하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자매님 꼭 비밀 지켜야 돼.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험담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얘기 들어봤어? 하면 못 들어봤는데? 관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그럴 때 우리 이내자매님이 나한테 형제님 이 말 들어봤어요? 그러면 뭔 말인데? 이건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보고 그래요. 아빠한테 이야기가 들어가면 안 돼. 왜 그러면 강단에서 다 말해버려. 비밀이 누설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한테는 말하면 안 돼. 우리 자매님들도 형제님들 마찬가지입니까? 저한테 말하면 강단에서 나와버리니까 저는 비밀로 합니까?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실제로 이건 절대 말하면 안 되는데 하면 사람들은 어? 내가 그걸 몰랐고 저게 뭐인가? 하고 관심을 집중해야 안 해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험담의 시작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를 집중하게. 그리고 자매님 꼭 비밀은 지켜야 돼. 그런데요 제가 100번 말이지만 비밀이라는 건 내 입에서 나가면 비밀은 이미 있어요 없어요? 다시 반복합니다. 내 입에서 이미 형제님 이건 꼭 형제님만 알아야 돼. 이건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것 갖고 싸우지 마십시오. 형제님 그거 형제님만 알으라고 자매님만 알아라고 했는데 왜 이 말을 막 퍼쳤어? 그거 따질 거 없어요. 내 입에서 나가면 이미 비밀은 끝난 거예요. 알겠죠? 비밀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입에서 나가면 그때부터 다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자매님 꼭 비밀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할 때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말할 때 다른 이로 하여금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후안이 바로 이런 말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보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이 더 많아요? 안 맞아요? 안 많아요? 앞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둘러보면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으십시오. 아주 적은 것이라도 그 사람을 칭찬하는데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이해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경은 선한 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한 말. 칭찬할 말. 그런데 우리는 칭찬하는 말보다는 어떤 이야기? 실제로 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는 부정적인 말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입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것은 누군가의 인격을 떨어뜨리는 말을 함으로써 자신이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이 말을 제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때 아하 내가 바로 그렇구나. 내가 어떤 일꾼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들이누르고 나를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내 마음의 교만 때문에 그런구나. 이것이 제가 깨닫게 된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은 나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올리고 나를 낮추는 것은 나는 이름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올라가고.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대대로 우리 둘이 앉았는데, 저 둘이 앉았는데, 우리 송영재하고 창순 형제 둘이 앉았는데 계속 창순 형제는 좋은 것이 막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해. 그런데 송영재는 계속 안 좋은 것이 막 들리고 막 깎아내려. 그럼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송영재는 이제 이창순 형제의 안 좋은 것을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험담이야. 이해가십니까? 안 좋은 거. 그래서 이 사람을 끌어내려야 내가 좀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험담은 실제로 자신을 높이고 높이며 관심의 대상이 되려는 욕망에서 이런 험담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험담은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또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요, 지난날 나에게 화를 나게 했던 일들을 자꾸 떠오르게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형제나 어느 다른 사람을, 우리 가족이나 누구 다른 제3자를 이제 마음가운데 용서하지 아니하는, 내가 용서한다고 했지만 마음속에 완전히 용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계속 이제 그 사람이 옛날에 이 일을 함으로써 나를 화내게 했던 이런 것들이 우리는 떠오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기억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하신다고 했죠? 때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만분의 일이라도 닮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은요, 영원히 몰라요. 영원히는 안 되겠죠. 죽을 때까지죠. 에? 죽을 때까지 용서를 못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우리 저 집사람하고 나온 관계도 마찬가지요. 어이, 이제 우리 옛날에 이랬던 걸 다 잊어버리고 살대. 알았어. 그래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상처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당신 결혼 초창기 때 40년 전에 뭐라고 했어? 나와요, 안 나와요? 특히 남자들은요, 좀 잊어버리기 쉬운 동물들이요. 남자들은 1년 전 것도 기억을 못 옵니다. 우리 1년 전 것을 기억하는 형제들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경력이 좋은 사람들이요. 예? 그런데 남자들은 보통 1년 전 것, 1년이 전이 뭐예요? 저는 한 열흘 전 것도 잊어버리는데. 응?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여자들은 40년 전 것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여자들은 이상한 동물이에요. 남자들은 기억을 잊어버리는 동물이고, 여자들은 안 잊어버리는 동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40년 전의 일을, 우리는 그건 망각 속에도 없어요. 기억에 조금도 없어. 근데 40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무 기억도 없는데, 그걸 들어가지고, 그때도 그랬잖아? 이래요. 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게 싸울 수도 없고, 응? 차, 그러면 어때요? 그냥 침묵하는 수뿐이 없잖아요. 4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제로 우리들은, 그런데 이런 말 속에는 우리의 어떤 잘못된 것, 우리 종종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된 것을 깎아내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보다 낫다 이걸 보이려고 하는 은근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다투었어요. 보면 똑같아요. 나중에 그것을 확인해 보면 똑같아요. 둘이, 부부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항상 본인의 입장에서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아, 제가 설교를 잘못하나 보다. 부부간에 다툰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 보네. 전부 다 이렇게 잘하고 삽니까? 실제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깎아내릴 때 나를 높이는 바로 이런 마음, 여기서 온다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용서하지, 완전하게 용서하지 못하는, 기억을 계속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속에 상대에 대해서 복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끝까지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언젠가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나를 섭섭한 게 있다면 그것을 이제 해결했다 하면서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걸 끄집어내서 상대방을 복수해주고 싶은, 실제로 이렇게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이런 험담이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나와 관계가 어려웠던 사람이 그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요, 우리는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신령에서 그렇지 않죠? 그래, 안 그래요?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좋은 소문들이 막 나와요. 예? 좋은 소문이. 그러면 내 마음에 같이 즐거워하는 마음이 옵디까 안 옵디까? 안 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허물을 또 이야기해서 막 지적함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의 좋은 평판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에서 바로 이런 험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악의가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악의가 가득하도다. 우리가 이 바로 험담을 계속하는, 자주 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에 악의가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험담을 악한, 악의가 가득한 자라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험담이 무서운 죄일지인데 우리가 그 험담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죠. 아하, 하나님의 험담을 어마어마하게 큰 죄로 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험담은 이건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악하다오는 말 중에 두 번째는 비방입니다. 이 비방과 험담은 같은 것 가면서도 좀 다릅니다. 이 비방이 등장하고 있는데, 비방은 남에게 상처가 되는 소식을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비방은요, 남에게 상처가 되는 소식, 안 좋은 소식이죠, 상처가 되는 소식을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이것이 비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그 유대인들은요, 옛날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비방하는 혀를 제3의 혀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방하는 혀는 혀가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제3개의 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3의 혀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비방하는 사람, 이 비방을 듣는 사람, 그 다음에 비방을 당하는 사람 모두 치명적인 영향을 입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내가 어느 누구를 비방을 하게 될 때 비방하는 사람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닙니다. 비방하는 사람도 큰 상처를 나중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도 상처를 받게 되고, 비방을 듣는 사람, 내가 뭐 누구에게 막 누구를 비방하는데 그 비방을 듣는 그 사람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비방을 당하는 사람도 모두 치명적인 영향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다른 분들이 나에게 어떤 비방을 했어요. 누구를, 제3자를. 그러면 내 실제로, 아니 누가 다른 사람이라,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했다고 했어요. 이 형제가 다른 사람을 비방을 했어요. 비방을 하면 그 이 비방을 듣는 제3자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이 형제 상종하지 못할 뿐이네. 남의 허물을 막 비방하고 저런 뿐이 허물 상종을 못할 뿐이네. 그러면 결국은 내가 한 비방이 누기로 허물이 돌아와요? 내기로 되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비방한 사람도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을 듣는 사람도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비방을 당한 사람도 상처를 받고, 3자가 똑같이 상처를 입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1절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는 자요. 율법을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비방하는 자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네가 사람들을 비방하면 네가 재판관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멸하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관은 하나님뿐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네가 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느냐. 판단은 너는 누구냐. 네가 재판관이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계속 죽이려고 하면은 결국은 나는 재판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방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킹 제임스 번역을 이렇게 이제 성경을 여러 성경을 놓고 보면은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은 이 비방을 참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소는 원래 근원이 누구죠? 마귀죠. 마귀를 참소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번역에는 비방을 참소라고 말하고 있고 이 말은 다른 우리나라 말로 하다면 악마 같은 이 말입니다. 비방을 악마 같은 그 다음에 악마적인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악마 같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방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악마 같은 자라고 판단하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비방하는 것을 너는 악마 같다, 너는 악마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비방의 옆에라도 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아마 우리 형제 자매들이 보는 NIV 그 성경에는 거기는 또 이 재밌는 표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비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악한 재담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악한 재담꾼. 재담꾼이 뭐예요? 재담꾼은 재담꾼인데 무슨 재담꾼? 악한 재담꾼. 그러니까 악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재단꾼이다. 맞아면 나쁜 재단꾼이다 이 말입니다. 이 비방하는 사람이 한번 다시 한번 따라서 돼요.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재단꾼들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비방하는 건 굉장히 조심하라. 너희 입에서 비방하는 말 자체를 꺼내지 말아요.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물론 여기에 장로나 집사들의 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나 집사들의 부인들에게 여기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장로 집사의 아내들도 남을 비방하는 말 곧 아기가 당긴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성경은 비방을 사악하고 불경건한 마음이라고 이미 딱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시편 15편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편 15편 1절로 3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치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로 대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는데 이렇게 우리 입에서 계속 비방하는 말들이 자주 나오게 된다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구의 자격을 박탈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우리 영계 자녀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내가 내 입에서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을 자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친구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왜? 너는 악한 악의 말을 하는 제단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구를 박탈시킨다. 이 친구는 아주 깊은 대화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화를 박탈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먼저는 너희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재 자매님들은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험담과 비방을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한 말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비방해서 우리 혀를 지키지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면은 우리가 비방하면서 우리 혀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혀를 지키기를 거절한다면 나는 안 돼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이런 말로 그것을 덮어요 안 덮어요? 아, 나는 원래 태어나서 내가 사는 삶이 전부 다 욕하고 그냥 막 험담하고 그냥 이렇게 막 성질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나는 안 돼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새로운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을 죽이고 이것으로 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다스림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스림을 받기를 싫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기를 싫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을지라도 내 삶이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주님의 말을 해야 되겠다. 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내용이 우리가 사실인가 아닌가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때때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누구를 비방하다가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거 사실이야 사실이야. 이거 진짜지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는데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사실이든지 거짓이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내가 하는 이 비방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우리는 흑백 논리로 이게 사실인데 사실이 아닌데 그것에 별로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비방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비방을 당하는 상대방에게 치명타가 되고 끝까지 그를 파괴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걸 알고 내 입에 훈련을 시키라고 내 혀를 훈련시키라고 길들이라고 이 다른 말로 하면 야고보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길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길들이라. 자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야고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모든 짐승들은 다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저 뭐냐 물개도 훈련시키고 펭귄도 훈련시키고 또 돌고래도 훈련시키고 뱀도 훈련시키고 다 해요 안 해요? 그런데 길들이지 않은 길을 안 들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독사라는 거예요. 어떤 독사? 내 입에서 나오는 혀의 독사. 이 혀를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면 독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사.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내 입에 죄악의 독사를 내 입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들이 독사들이라는 거예요. 독사. 이 독사는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혀가 성령으로 훈련시키지 않으면 때때로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혀를 성령으로 훈련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을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를 보면은 너는 계속 선한 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죠. 악한 말은 악한 말을 중단하고
자꾸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야곱, 이 베드로, 아니. 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입에서 안 좋은 말을 자꾸 해요. 그러면은 주여 이 안 좋은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내 입에서 안 좋은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왜? 안 좋게, 내 안 좋은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이건 훈련이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좋은 말을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계속 네 입에서 선한 말을 해보아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네 입에서 선한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악한 말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다시 반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가 악한 말을 할 때 주여 내 입은 왜 이렇게 악한 말만 나옵니까? 왜 이렇게 내 입은 비방과 험담과 이런 말만 나옵니까? 주여 이 말을 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험담과 비방보다는 선한 말을 하도록 훈련시키라고 말해요.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용재 형제가 우리 이제 저 뒤에 그 저 누구야 상남이 형제 허물과 막 이 비방과 이런 걸로 계속 비방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듣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 김형제가 저한테 자꾸 오 형제의 험담을 이야기하면 형제 그건 덕스럽지 못하다. 그거 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 상남에게 좋은 말 좋은 거 있어 없어? 좋은 거 사람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형제 이렇게 좋은 게 있잖아. 그러면서 그 좋은 거 그러면서 이 말보다 계속 좋은 말만 해주라 이 말이에요. 조그만 것도 크게 계속 좋게. 그러면은 나중에 창남이가 용주 형제도 뭘로 보여? 비방과 헌담의 대상이 아니라 선한 사람으로 자꾸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항상 형제 자매들이 검은 안경을 쓰고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검은 안경을 쓰면 사람마다 뭘로 보여요? 뭘로 보여요? 네, 검정이로 봐요. 까막둥이로 보여요. 빨리 이걸 벗으세요. 네, 벗어라. 검은 안경을 버려요. 그래야 환하게 보여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제가 조금 부담되는 얘기지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이 좀 있게 해주십시오. 그건 누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몇 번 말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안경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사랑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헌신하지 않아요. 그런 안경을 썼어요. 다른 사람도 다 헌신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이걸 벗고 먼저는 내가 사랑하라. 실제로 주여 이 교회 왜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부터 사랑하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먼저 사랑하라. 내가 부터 사랑하라. 내가 사랑이 없는 걸로 보시면 네가 부터 사랑하라고 말.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않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참 안 좋은 말만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안 좋은 말만.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터라. 저도 그런 말을 듣고 오늘 아침에 하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아직 훈련이 잘 안 돼서. 저도 이제 그 어떤 기성교회 거기 같이 나가서 그냥 집사님 안녕하세요. 뭐 그냥 권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그냥 이렇게 좀 간지러지게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안 돼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저는 그걸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말은 우리 마음에 훈련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뭐가 안 됐다고요? 훈련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 입에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애쓰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악한 말은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기 보면 화평의 일과 서로 뭘 세우는 일에 힘쓴다고요?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죠. 여기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무슨 말을 하여? 선한 말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상대방이 선한 말을 안다 하더라도 내가 선한 말을 계속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덕을 끼쳐서 상대방도 선한 말을 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보일 때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문제를 모두 맡겨라. 이 문제가 있으면 누구가 그걸 끄집어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장 그 12절에 보니까 비방은 희생자를 보호할 방법을 찾아라. 하지만은 우리가 때때로 우리 김영재가 우리 최영재를 비방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문이 퍼졌잖아요. 그러면은 비방당한 희생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실제로 이 보호할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놔두면은 계속 그 소문은 퍼져서 한 사람이 파멸돼 버린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 한 가정이 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자를 보호할 방법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허물을 드러낸 사람이 나오죠? 노아가 나옵니다. 이 노아가 술에 취한 채 뻘거벗고 잠을 잤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포도주가를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발효되는지를 몰랐어. 그런데 포도를 따가지고 쌓아놨더니 거기서 막 진이 나왔는데 나중에 술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맛있거든. 그러니까 노아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이 나오고 막 벌컥벌컥 마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아가 헬롱헬롱 해가지고 그냥 빨가벗고 잠을 더운 이 술을 먹으니까 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열이 나니까 빨가벗고 그냥 자버렸어. 자 자는데 두 번째 아들인 함이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빨가벗고 자 있는 거예요. 빨가벗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에? 아버지가 술이 취해갖고 빨가벗고 줍니다. 나가갖고 형! 야 동생아! 아버지가 빨가벗고 잔다고 나발벗고 돌아다니고. 이게 비방이에요. 험담이고. 이해가세요? 비방과 험담을 왜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지 이해가십니까? 바로 이렇게 아버지를 험담하고 비방했을 때 바로 이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깐둥이가 돼서 아프리카 깐둥이들이 됐어요. 이해가세요? 구수의 후손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악하다 한 거예요. 함을. 그런데 실제로 이 함이 그렇게 나발을 불고 그렇게 불고 다녔는데 형제들은 어땠습니까? 이 형 샘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담요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담요를 들고 이렇게 갔습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눈으로 보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뒷걸음질을 쳐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허물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 저에게 권면하세요. 영재님 그건 좀 덕스럽지 못하네요. 아마 그 소리 하면은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거기서 입을 다물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험담을 하면 그 자리에서 막으십시오. 그건 덕스럽지 못하다고. 바로 이것이 샘과 야벳은 뒷걸음질을 쳤어요. 허물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허물을 덮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샘과 야벳은 복을 받았어요? 해를 받았어요? 그럼 복을 받았습니다. 샘의 후예들, 그 다음에 야벳의 후예들 복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입으로 비방과 험담을 하는 것과
선한 말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큰 차이로 우리를 대우하시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잠언 11장 12절에 보니까 11장 13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어떻게 숨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을 덮고 숨기십시오. 그 다음에 잠언 17장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어떻게?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흘러 떠내려보면 아무런 한 시간의 교제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대화에서 비방을 그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물고 뜯는 어떻게 보면 식인종들이 될 것입니다. 식인종들은 사람을 서로 뜯어먹잖아요. 식인종 사람을 뜯어먹는.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대화에서 비방을 그치지 않는다면 비방을 그치지 않는다면 서로 물고 뜯어먹는 식인종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이후로는 주님 앞에 주님 제 입에서 정말 비방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에 다짐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짐을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중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걸 듣고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제재하십시오. 제재하세요. 형제님 그건 덕이 안 됩니다. 자매님 그건 덕이 안 됩니다. 그냥 그의 좋은 장점을 봅시다. 하고 좋은 장점을 보고 칭찬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하면 이게 선한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보면은 내가 만약에 이런 비방을 계속 그치지 않는다면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진리죠. 이건 사도들이 한 말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구약의 모든 율법의 총집합체가 이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것이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계속 비방하고 헐뜯고 이렇게 산다면 내 이웃을 잡아먹으라. 이런 윤리로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진리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건 진리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잡아먹으라 하는 이건 윤리입니다. 때때로는 윤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윤리로 살아가는 것보다 진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때때로는 윤리로 하는데 이건 윤리는 덕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는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이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사랑하며 살아라고 말합니다. 우리 옛날에 코리에 대한 이야기 했죠? 주님, 그 왼수만은 내가 죽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나중에 정말 주님이 그 마음을 감동할 때 꼬리가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주여, 내 마음 가운데는 나의 언니를 죽인 원수를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용서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힘입어
원수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속 깊이서부터 진정한 용서가 나오더라는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자연히 내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물고 뜯으면 서로 피차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헛뜯으면 그 사람만 죽을 것 같지만 결국은 나도 죽습니다. 성경은 피차에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피차에 정말 이 험담과 비방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주님의 말씀으로 삼가하고 그 사람의 상대방의 좋은 장점을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장점을 보고 장점을 파찾아서 계속 선한 말을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가 성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